대통령 기록관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을 수집,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보존 처리는 대통령 기록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기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손상을 예방하거나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처리 과정은 처리 전 조사, 클리닝, 형태 복원, 보관 개선, 처리 후 조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처리 전 조사의 경우 기록물의 손상 상태나 재질, 처리 이력 유무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 처리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훼손 유형에 따라서 기록물의 오염을 제거하는 클리닝, 또 파손된 형상을 되돌리는 형태 복원,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보관 개선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처리가 끝난 기록물의 보존 상태와 적용한 처리 방법을 정리하는 처리 후 조사를 거쳐서 보존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문서나 시청각 자료 외에도 행정박물관 대통령 선물로 분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옷, 가방, 신발, 또 카페처럼 직물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기록물은 대부분 근래에 제작되었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것들로 사전에 손상을 방지하는 예방적 보존 처리에 집중하여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물과 가죽 재질 기록물은 구김 주름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형태별로 등총네 가지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몽골의 바가바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몽골의 전통 의상 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복처럼 평면형으로 재단된 옷이고요. 길게 나 있는 옆트임이 특징적입니다. 중국의 치파오와 유사하지만 허리띠를 메어 입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의복은 넓게 펼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 장소인 서고 공간을 감안해서 이러한 평면형 의복은 가급적 큰 크기로 옷을 개켜서 보관합니다. 옷이 접히는 부분에는 중성지를 말아 끼우면 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기하 대통령이 공식 행사 때 입으셨던 연미복입니다. 전형적인 서양식 복식으로 우리나라의 한복이나 앞서 보셨던 몽골의 의상과는 달리 몸의 굴곡에 맞춰서 입체적으로 재단된 옷입니다. 이러한 의복은 옷의 길이나 품에 맞춰 제작한 선포로 옷을 채웁니다. 그리고 옷깃처럼 형태 고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두꺼운 종이를 대어 형태를 잡습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브루나이와 정상회담을 갖고 하사나 볼키아 국왕으로부터 받은 카펫입니다.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직조되어 있고 금사를 사용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카펫처럼 넓고 긴 직물의 경우는 구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아서 보관합니다. 지름이 큰 봉을 사용하여 말고 말 때에는 좌우가 대칭되도록 하면서 옷감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최고 평의의 의장으로부터 받은 가죽띠가 달린 물병입니다. 모피가 물병을 감싸고 있고 투조문이 있는 가죽으로 덧대어 장식되어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면서 당시 사회주의 국가와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선물은 당시의 북방 외교를 보여주는 소장품입니다. 이런 좌파류의 경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형틀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방이나 신발의 내부 공간에는 모형물을 채워 고정하고 이 물병처럼 긴 가방끈의 경우는 중성 보드지에 매어서 고정하면 훼손 없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물과 가죽 재질 대통령 기록물에 적용하고 있는 보존 처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형태와 재질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들을 보존을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